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바로 이 집입니다. 익산에서는 꼬마 김밥을 제일 먼저 시작한 집이래요. 김밥집이요? 네? 시내 왔어요? 어느 쪽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 네, 어느 쪽에서 오셨냐고, 이쪽이요. 아, 손님 많이 오고. 아, 그래요? 닭김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특이한 건 조그만하니까. 아, 조그만하니까? 네, 저 조그만하니까 좀 먹기가 좋잖아요. 이 동네 토박이들도 인정한 꼬마 김밥의 맛을 보기 위해 잠입을 시도. 맞췄네.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삼총사 하나 주세요. 네. 삼총사 하나 주세요. 네. 이곳에선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인기 메뉴 꼬마 김밥은 주문 즉시 만들어져 나오고. 드디어 영접한 꼬마 김밥의 모습은 세 가지 들어있는 꼬마 김밥. 하하, 작지만 내용물은 제법 알차군요. 계란도 들고 당근, 시금치, 단무지 이렇게 들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제가 엄청 팬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챙겨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오늘 이 집에 김밥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어보러 왔어요. 이제 먹는 순간이 됐다고 하셨네. 팬도 만났겠다. 그건 어때보다 박력 넘치게 한 입에 쏙 집어넣는데 그 맛이 궁금합니다. 먹을수록 너무 좋다. 진짜 밥이 명품이다. 내가 아무리 먹어봐도 진짜 밥이 명품이야. 일반 김밥 프랜차이즈 가면 밥이 이렇게 좀 고슬고슬 살짝 따로 놀잖아요. 여기는 밥이 이렇게 착착 네. 간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음식은 포인트가 간이거든요. 간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 써도 소용이 없어요. 평범한 재료를 쓰더라도 간만 제대로 잘 맞추면 이게 명품으로 올라가거든요. 밥에 간을 하는 거나 밥을 짓는 거나 이 기술이 남다르네요. 저도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